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아니지만 라이브로 찾아오는 건 오랜만이어가지고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어요. 천둥번개도 치고 있어가지고 뭔가 오늘은 좀 비오는 밤에 라디오 느낌으로 이 앞에 컴퓨터를 켜놨는데 좋네요. 컴퓨터 메모장을 켜놨는데, 조명 효과가 엄청난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이 조명을 꺼볼까? 끄는 게 낫나? 켜는 게 낫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안무 연습이랑 아침에 뭐 하고 왔어요. 낮에 뭐 하고 안무 연습하고 왔습니다. 쌍꺼풀이 진해 보인다고요? 약간 지금 각도가 밑에서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살짝 밑에서 위로 찍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뭔가 진해 보이더라. 근데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면은 되게 진해 보여요. 속쌍꺼풀이라 이게 좀 제 똑바로 눈을 똑바로 뜨면 잘 안 보여가지고 두 가지 매력이 있죠. 그래서 뭔가 안경 이 안경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생얼이라 안경 썼어요. 뭐 생얼도 자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감성 약간 생얼인지 몰랐다고요? 앞에 컴퓨터 조명이 있어서 그래요. 조명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간다는 마인드. 조명이 없다면 컴퓨터 모니터로 조명을 쓰자. 멤버들 들어보고 싶은 사람 저기 그거 눌러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일 메뉴 추천? 그 메뉴 추천 어플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데 그거 진짜 편해요.
맨날 그걸로 추천받냐고. 응. 맨날 그거 추천받지. 엑소 할 수 있냐고? 엑소. 왜 이렇게 물렁하게 나타났냐고? 뭐가 물렁해? 아, 요즘에 약간 근데 밀가루를 좀 줄려고요. 밀가루 음식을 좀안 먹으려고. 왜냐고요? 밀가루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나도 밀가루라고요? 난 밀가루 아니지. 밀가루? 근데 만약에 엔진이 맨날 주먹밥이라고 하니까 주먹밥은 밥이어서 탄수화물이에요. 밀가루 아니에요. 밀가루도 탄수화물이긴 한데 밀가루는 이제 탄수화물 안에 다른 그거지. 아, 가요대전 인트로가 좋았다고. 정원 태릉즈? 그게 그걸 정원이가 되게 우산을 높게 들어줬어야 돼가지고 연습할 때 많이 머리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경 도수 없는 거예요. 너무 밝은가? 과연.
아, 이건 소리구나. 하는 밝기는 못 줄이나 봐. 아까 근데 막 천둥번개도 치고 그러던데. 밀당주 셀카? 밀당주 셀카 오늘 찍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올라갑니다. 천둥봉이 무서워하냐고? 아니, 안 무서워하지. 천둥봉이 별로 안 무서워하지. 최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 한국은 지금 장마여가지고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 너무 많이 오는 것 같기도. 머리 염색할 계획? 염색하고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이게, 그게. 어떤 머리든 좋다고요? 저도요. 아, 저는 근데 그 머리 다시 해보고 싶은데. 그, 옛날에 은발 했었잖아요. 그 은발 때 머리?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 두피에 너무 안 좋아서 완전 안내 문자 온다. 비가 많이 와서 외출을 자제하래요. 눈썹 안 잘랐는데? 아이치에서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치, 진짜, 이제, 나머지 일본 투어도 별로 안 남았다. 이제, 그리고 이번 주에 거의 가잖아요, 케이콘. 케이콘도 재밌을 것 같아. 너무 향가 지금?
이번 앨범 가장 좋아하는 노래? 많이 얘기했는데 Moonstruck 이 최애곡. 머리카락이 또 잘한 것 같다고요? 좀? 힙백 진짜 엔진 좋아하던데. 힙백 좋지. 문스트럭 거기 제 파트 좋아해요. 2절 2절 그 처음 제이크 저 제이크 이렇게 부르는 거기 파라노말도 근데 진짜 좋긴 해. 아, 어제 틱톡 잘 봤다고. 아, 그 틱톡? 그거 많이 놀리던데, 왠지. 춤을. 이게. 춤으로 많이 놀리던데. 근데 제가. 네.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짱구춤. 그거 발 가지고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원래 그냥 가만히 선수하는 건데, 그 앞으로 나가면서 하냐고 하셔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돌박이일, 돌박이일 재밌던데. 안경 벗는 것을 보고 싶다. 안경? 벗으면은 완전 맹해지는데. 아, 진짜 맹해졌어. 끝이 아니에요? 뭔가. 울었냐고? 아니요. 네. 완전 생얼. 완전 생얼입니다. 바로 무대 서도 되겠다고요? 근데 생각보다 무대 조명이 세가지고 더 맹해 보일걸요? 드디어 호텔 대신 집에서 생방송을 하네요. 집에서 한 적은 호텔 말고 집에서 한 적 꽤 있는데 이 첫
이 뭐야 커튼 배경으로. 커튼 배경으로 한 적, 뭔지. 와, 핸드폰이 엄청 뜨거워. 이쪽이 날려나?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원래는. 요즘 많이 피곤하지 않냐고. 근데 저희보다 엔진이 더 피곤했을 것 같은데. 계속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더운데 막. 이 조명이 너무 세다. 이걸 끄고 이렇게 할까? 근데 이거 맨날 하던 그 앵글. 이게 맨날 하던 그 앵글인데. 이게 너무 센것 같아, 조명이. 밥은 먹었습니다. 밥은 아까 그 뭐였지? 아까 왜? 왜? 이번에 지난번에 잠깐만 라이브 하고 있어. 제가 또 방금 들어왔습니다. 아, 제이 때문에 흐름이 끊겼네. 제가 또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저녁에, 아, 저녁에 그거 먹었어요. 뭐야. 뭐 먹었더라? 쭈꾸미 김치볶음밥.
이 빛은 너무 노랗다고. 이것도 근데 감성 있어. 근데 이게 좀 더 약간 제 눈이랑 이 눈썹이 좀 더 진해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난 것 같아. 누구세요?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너 방에서 이거 걸어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 박서훈과 첫 합동 라이브 그 영광의 주인공은 과연 제일 것 같은데요? 어, 맞다. 첫 합동 라이브는 아니긴 해. 그걸로 한번 해봤어요. 어, 뭐야. 여보세요? 어. 데이터라는데 괜찮겠지? 괜찮을걸? 아, 지금 방이 너무 더러워서 잠깐만. 야, 이거를 가관이 잠깐만. 아이고. 뭐하고 있었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 요즘 그럼? 아, 뭐지? 이어폰 어디 갔지? 아, 진짜. 아니, 좀 심각하긴 하구나, 잠깐만. 이거 근데 신기하다. 단점은 이 화면이 너무 쬐끔해지는데?
갔다 오고 나면은 한동안 해외 갔다 온다고 우리가 여유로운 게 아니니까 정리할 각을 못 잡으면은 그냥 그날 그냥 정리해보려고 나도 웬만하면 그랬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해외 갔다 오고 나서 아, 이거 숙소에도 셀카봉 하나 놔둬야 되겠구만. 그니까. 불편해서 어떻게 들고 왔니? 아니, 지금, 어디, 잠깐, 세워서 하다가. 어? 아, 잠깐만. 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나 있었는데. 지금 세워서 하다가 이게 뭔가 조명이 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꿨어. 야, 언제 들어와? 야, 언제 켤 거야? 카메라. 성훈아, 티라미슈냐, 나냐, 너지. 티라미슈는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뭐지? 셀카봉 어디다 놨지? 그냥 너 들고 해, 그냥. 뭐지? 아, 지난번 분명 거쳐놓고. 안참씨 그때 잠깐 치워놓고 그 전까진 있었는데. 아니면 잠깐 걸쳐놓고 해. 어디? 전까지는 있었는데, 볼까?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 키래.